여러분들 지문 풀때 짜증 났을 것 같아. 그 35분 풀다가 여기 약간 보이죠? 폐 혈액, 폐 혈액, 폐 혈액. 아, 여기서 36번부터 쫄아 이미. 아, 어떻게? 아, 무서워. 시간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인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020년 10월 모의고사 마지막 목표 국어 커트라인 87점, 수학 가형 89점, 나형 80점입니다. 지금 1등급 컷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사실상 현역분들만 이제 퍼센트지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 등급대 자체가 수능 날까지 이어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온다? 아, 완전 여러분들 재수 양산이에요. 미미미의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모의고사 국룰이 뭐야? 자살 방지 모의고사란 별명 있잖아. 하지만 이것은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 왜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어렵게 내죠? 이제 수포자들이 더 들어가요. 담금질 생선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80점. 배성민, 정상 아무리 문과의 구원자들이 있어도 나영의 1등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학평은 수능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다. 학평은 모평과 달리 수능 출제 경과를 엿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철학 지문 같은 경우 가나로 나눴죠. 이 가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올해의 트렌드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겠습니까? EBS를 반영 안 했죠. 등급 컷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수가라든가 수나라든가 4점 단위로 1등 커트라인이 안 떨어진다. 킬러 4점보다도 3-4점 정도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짜증난 영역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보고요. 국어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입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3번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어렵게 되면 애들 진짜 뇌 폭파돼요.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도 못 먹고 퇴정합니다. 그런데 뭐겠습니까? 지금 10월 학평에서 눈이 나왔어요. 벌써부터 생명과학제재? 과학제재를 화법에다가 자꾸 끼워 넣는데 이거 학생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화법과 전문 여러분 가볍게 보겠습니까? 어제 봤던 다큐멘터리 기억나시죠? 오늘 그 다큐멘터리 대해서 한 번 더 부가 설명 드릴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식 운영해야지. 왜 이거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사물을 또렷이 보이지 않고 눈에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아, 이게 눈 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생명 쪽에 어떤 그 심층적인 지식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뭐지? 슈반바? 벌써부터 한강갱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 화면의 경우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조절 긴장증을 유발할 수 있겠네. 눈 초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나도 하루에 10번 이상 눈 초점 운동을 해봐야지. 네. 가까이 보기,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멀리 보기. 오늘도 미미도 트위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눈 초점 운동을 하고 3번을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4번부터 7번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나는 가해 보도 이후 개최한 협상이다. 협상 토론 토의 이거 조심해야 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 토의자, 협상자, 자자자, 쓰리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빡셀 수 있는 구간에 두 명 정도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적절한 것을 고를 때 여러분들 약간 평소보다 선지 대출 있죠?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찾아내려고 어떻게든 선지 하나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 곱씹어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인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때마다 갑자기 눈 초점 운동이 일어나잖아. 와우. 정신 싹 빠져요,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고를 때도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봐주세요.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표가 있으면은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상큼할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고 들어가는 건데 괜찮잖아, 여러분들. 자, 8번부터 10분이에요. 자, 예상 독자의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김승리 쌤이 학교 온 정도거든? 굳이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8번에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쓴 글쓰기 계획인데 이거 중요하죠. 이게 마치 여러분 뭐겠습니까? 화법 1번부터 3번에 천문단에서 그 다음 나올 내용들 소개하는 거 있잖아. 아, 정보전들 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용 나오겠고 글쓰기 능력은 선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예상해서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6평이나 9평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래프로 때려박아서 뭔가 위협적인 장면을 화작해서 줬어요. 하지만 긴장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 보실 때 그냥 큼지막하게 보세요. 오케이 37% 네이스, 아니오 74%, 자료수 48%, 한 1, 2위 정도만 그래프 보고 넘어가도 큰 문제 없다. 거의 뭐 사회문화급으로 시간을 쏟지 마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건에 따라 조건 작성문은 뭐 쉽죠, 여러분들. 지규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스윙스라는 래퍼가 많이 쓰죠. 젊으면 맵고 빨리 식지 물론 아니라면. 자, 이런 식으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자, 쇼미더머니 나인 스윙스 화이팅.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시나요? 이럴 거면은 지문형 문법 문제 내지 마세요. 서울시 교육청 씨, 서울시 씨. 야, 뭐야 이거. 보통 한 여기까지는 되지 않냐? 야, 뭐 쓰다 말았어. 쓰다가 지금 라면 드시러 가셨어.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11시 40분쯤 오전에 상의하다 쓰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달리, 달리 주의하시고. 여기 달리. 달리. 제가 봤을 땐 중세하고 섞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9월달에 방점 관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나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어떤 느낌들을 좀 알아야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비음하고 유음 외울 때 노란 양말. 뿌뿌뿌, 쯔쯔쯔, 쯔쯔쯔, 크크크, 쓰쓰. 다양한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같은 거 굉장히 쉬웠죠. 그냥 표에서 와 움직여주시면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그대로 가는 감성. 문법 보기 문구 쩔거면은 비문학 보기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인정? 15번이 좀 빡셌어요. 이게 지금 탐구과정 1이 좀 짜증나죠?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맞습니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뭔데, 겐생키야. 도대체 뭐가 일반적이야? 야, 밥 먹었어? 아, 왜 그러냐고, 야, 꺼져! 그냥 비속어가 남발하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과연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은 뭘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통사적 합성어를 한 건데요. 통사적 합성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들을 정리하시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걸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라 생각해가지고 이런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를 헤쳐나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어 2등급.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거 진짜 겐생키인데? 난 지금 너무 빡셌던 것 같아. 이거를 지금 이해했다? 넌 비트겐슈타인이야. 20번 제외하고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20번 도통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이거 만났다? 바로 러네요. 현대소설 아니면 고전소설 러네. 인정? 이걸 여기서 잡고 푼다? 최소 임마누엘 칸트야. 인정? 자,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1번이죠. 가는 나와 달리 권리의 기본 범주와 그 의미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실상 지문 전개 방식을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첫째, 둘째, 셋째 있죠. 이거 여러분들 9월에 분류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문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구성 자체가 빡셌어. 지금 내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A가 B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건지, A가 B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 건지, A가 B와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오는 건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짧게 불친절해, 짧고 분친절해, 설명을 잘 안 해주고 똑같애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머리 안 들어와, 이런 느낌. 여러분들 나는 잘 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제로 가면은 누구세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 국어 감성이에요.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 20번. 이거 진짜 그냥 논술 그 자체거든? 정보량이 나는 9월보다 더 많았다 생각하는데? 진짜 논술의 끝판왕입니다. 보기 툭 보고 지금 호펠드하고 하트하고 라즈 입장 읽었지? 이거 가지고 한번 때려봐. 언론 출마의 나열 찢어봐. 이건데 못 찢겠어. 걔네들의 주장이 붕붕 언어들이 떠다니는 느낌인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20번은 진짜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그냥 못 풀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리트 지문 많이 푸신 분들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고전시가하고 수필을 섞어줬어요. 산중 잡곡은 굉장히 자주 나왔죠. 이거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릉도원을 테마로 해서 엮어놨어요. 비문학은 가나지문 엮어놔도 수박 겉핥기의 공통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정서하고 태도를 중추적으로 연결시켜놓기 때문에 왜 이 두 지문을 엮어놨을까? 뇌파로서 좀 굴리면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기의 예상이 적중했을 때 그 오는 쾌감. 문제도 잘 풀어야겠죠? 고전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이번에 좀 선 넘었어. 인정? 미친 거 아니야? 과학기술을 같이 낸다고? 그리고 무려 화법 1번과 4번의 눈깔. 이거 왜 꽂는데? 물론 역시나 문단은 쉬워, 이제. 지문 구조에 대한 게 트렌드가 아니야. 이젠 구조를 쉽게 내. 내용 자체가 개빡세진 그런 느낌이에요. 설명을 많이 안 해준다니까? 진짜 배경지식 있는 사람들 승부가 될까? 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생명과학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술보다. 잠깐 쉬어갑시다. 현대시에요, 여러분들. 보기 너무 친절하잖아. 각거 다 상황 다 해주고 나거 다 얘기해주고. 자, 첫 번째, 이용학 하나씩의 별. 아, 이용학 선생님. 32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거법으로 했으면 2번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3번 AB, 이것도 크게 어려운 구간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 서술어라든가 수식어 혹은 앞뒤만 정도만 살피면은 그냥 답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소설과 구보시. 야, 이거 드디어 나온. 이 소설 같은 경우가 의식의 흐름이어야 되나? 그냥 쭉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미 약간 졸려. 야, 소설 읽으면 잘 안 졸리거든? 밍밍해. 갈등도 미미해. 만연체라고 하나요? 쭉쭉 길게 글을 소설이 뽑아내기 때문에 한바닥 있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34번에 3번입니다. 잠잠자기, 이 사람 뭐지? 만 안 했으면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35번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소설 같은 거, 여러분들 이야기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외부에서 중계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 35번 나쁘지 않았죠.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넘어가. 와, 옆에 여러분들 지문 풀 때 짜증났을 것 같아. 그 35번 풀다가 여기 약간 보이자 폐혈액 여기서 36번부터 쫄아. 이미 어떡해. 무서워.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지문 배치할 때도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줘 제발. 이거 좀 나와있게 하지마. 좀 들어가라고 이거. 야 이거는 경희 한방 한의원급이야. 이거는 어우 가나 동맥혈 정맥혈 긋는 순간 침 한방 이미 맞았다. 여러분들 큰 한숨 나오는 타이밍이야 가나. 근데 이거 들어가잖아? 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되게 많아요. 비율기 보면은 가파르고 완만하죠. 여기서 그러면 뭔가 임계점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A 표시해 두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산소가 많이 방출되고 적게 방출되고 딱 요 감성. 그 중간중간 한 번씩 올라가면 내려간다 요 감성. 여기 오기까지 너무 빡세. 이게 어떻게 폐에서 심장으로 왔다가 폐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 무한 이 메비우스 이 사람의 인생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무한 메비우스의 띠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툭툭툭 내용으로 쳐주는데 이거 아마 머릿속에 정리 안 됐으면 진짜 빡셌다. 어우 너무 빡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이 저는 덜 빡셌는 근데 저는 이게 어우 이게 아까 20번급이었어 인정? 그러니까 뭔가 이 보기 문제 자체가 예전에는 보기만 봐도 그 뭐 4문단 5문단 보면 풀 수 있고 대충은 예상이 됐는데 요즘 보기하고 지문은 약간 괴리가 있는 느낌? 단어들만 똑같고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몰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문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우 41번 좀 많이 빡셌던 것 같아요. 야 살다살다 박시전은 봤는데 반시전 반시는 뭐야 여러분들? 문학 내용이 중에 4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어 진짜. 인정? 이거 찾은 사람 있냐?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 숙부는 주중이 되었을 따름을 총상 만극 중에 벌써 할머니 유언을 저버리시니 한갈 아내만 중이 여기서 저다지 노하시니 소질이 알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모두가 한 가지 주장을 같이 주장한데도 구태야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며 소질이 가운데 불가하니이다. 1번 형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최씨에게 부고를 알린 것에 반대한다. 이거 한 줄이야 여러분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숙부는 문중에 대한 소질이 많이 불가한 오케이 반시가 꾸짖어 왈! 얘들은 내용을 안 읽어? 마지막 순간 시간이 없어. 시간 3분 남았어. 그럼 반시 화났다! 반시 화났다! 야 반시 개빡쳤다! 레전드 방송! 이것만 같이 인정? 그니까 넘어가지. 자 일단 9번 2번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생명과학 선택해서 너무 쎘고 과학 지문이 너무 크리티컬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문사의 지문을 못 풀잖아요. 문과에서도 인문사의 지문 하나 못 건드리는데 지금 뭐야 지금 야! 야 그럴 거였어. 20번을 풀었어야지. 너가 20번을 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맞잖아 얘들아. 이거 할 말이 없어. 이거 이거 그냥 침묵해야 돼. 솔직히 침묵의 나선 이론인데 이거 침묵해야 돼 여러분들. 자살 방지 모의고사 과연 맞았나 생각이 들어요.